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웃어라. 웃음은 노화를 모르고 젊음을 되살린다. 여러분들 그 노래교실도 그렇고 웃음치료도 그렇고 항상 웃고 그러시니까 많이 그전보다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. 네. 웃음은 노화를 늙는 거를 모르고 젊음을 되살린다는 그런 얘기고요. 밝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라. 힘이 넘치고 기쁨도 넘친다. 나는 10년 젊어진다를 선언하라. 선언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. 어쩌면 584만 1216원이 있었어요. 저 A통장에. 그런데 6월달에 쓴 게 얼마, 지출이 얼마냐면 6월달에 지출이 73만 8,220원을 지출을 했어요. 근데 들어온 거는 41만 2,709원이거든요. 그러면 들어온 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썼어요. 더 많이 썼는데 얼마 더 썼냐면은 32만 5,511원이 더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어요. 그래서 5월달에서 6월달에 그 마이너스된 그 금액을 빼니까는 6월달에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았냐면 551만 5,700원. 그럼 맛있게 드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식사 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 슬로건이 있죠. 우리는 가족이다요.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따로 해놓은 것 같아요. 어느 분이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어느 분이 더 가끔 잘하나 보겠습니다. 남자부터 먼저 시작! 우리는 아이고, 아버지.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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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